I do it for my people.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들려줄 법 바로 동물보호법. 동물학대에 관한 오해와 편견 그런 거 다 없애주고 알려줄게 진실. 첫 번째 반려견 성형수술 동물학대일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도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고요. 과연 우리 반려동물들이 이걸 받고 진짜로 자기가 예쁘게 변했다고 생각할지.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사례들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지. 해외에서는 이런 주인을 위한 성형수술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도 한 번쯤은 이 사실에 대해 되돌아볼 것. 예. Yeah. 누구는 벨도 없냐? 왜 우리가 단지 참아야 하는지. 여 부당한 것에 맞서 그리고 싸워. 밥보다 법 그리고 마음짱 님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그대로 다 해보는 거야. 한번 들이박아봐. 예. Yeah. 당하고 있지만 봐. 이게 끝이 나냐?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사실 알아. 예. Yeah.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여러분 앞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 Yeah.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바쁘다 법 시청하셔서 준비를 다 해놓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괴롭힘이 있다면 단지 참는 게 우선이다. No. 참는 게 절대로 능사는 아니다. 예. Yeah.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그대로 다 요 내뱉어 버려. Come on. 예. Yeah. 산재 처리도 가능하니까. 오늘은 꿀팁을 많이들 줬지. 예. Yeah. 바쁘다 법 베이비. 바쁘다 법 베이비. You gotta beware. 횡령 그리고 배임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 다 바로 잡아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1인 주주 회사라고 해서 방심해도 될까? 내가 주식의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에 따라서 배임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반드시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반드시 다 같이 분리하게 되면 횡령 및 배임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소송을 당했어. 근데 회사의 대표자니까 회사에 돈을 마구마구 써버린 거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까지. 그러나 너 내가 내 개인 책임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다면 당연히 회사의 돈으로 소송하면 안 되지. Yeah. 땡겨 먹지 마.